안녕하세요. SL 스포츠의 조윤호입니다. 자, 테니스 시범식 강의를 보겠습니다. 자, 포핸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네 가지의 힘이 조화를 이루는 거죠. 네 가지의 힘. 자, 즉 무릎 바운스, 또 스태핑, 바디턴, 그다음에 와이핑 스윙까지 네 가지가 얼마나 아주 다이내믹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터졌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스윙. 왼손의 역할을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스텝으로. 반발 스텝으로. 하나. 자, 이 위치에서 그대로 스윙만 나가면 되는 거죠. 스윙만. 자, 요 하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자, 준비. 하나, 둘, 스윙. 하나, 둘, 스윙. 하나, 둘, 스윙. 둘, 스윙. 크로스 하나, 스트레이트 하나. 자, 이번에는 백핸드 시범식 강의를 보겠습니다. 자, 힘의 원리는 뭐죠? 힘의 원리는 바운스, 스태핑, 그 다음에 바디턴, 와이핑, 스윙. 이 네 가지가 얼마나 조화롭게 터져주느냐. 자, 그런데 백핸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개념은 내가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가 됐다는 거예요. 왼손잡이가 됐는데 다만 오른쪽이 내가 힘없는 어린아이라서 두 손으로 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정말 쉽게 배울 수 있겠습니다. 직접 보시죠. 자, 처음에 준비를 해서 왼손잡이가 볼을 찐다 생각하시고 꼭 공부터 잡으세요. 완전하게 공부터 잡으면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왼손잡이가 포핸드. 자, 왼손잡이가 포핸드 계속 맞추면 됩니다. 공이 잘 가든 못 가든 내가 잘 안 썼던 왼손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자,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자, 왼손잡이가 포핸드. 자, 이제는 오른손 하나를 더 들어가 주세요. 자, 그래서 기본은 피시고 왼손은 피시고 오른쪽은 살짝 굽히시고 스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스윙. 하나, 둘, 스윙. 하나, 둘, 스윙. 좀만 높게. 하나, 둘, 스윙. 하나, 둘, 스윙. 하나, 둘, 스윙. 자, 핵심은 바디턴이에요. 얼마나 왕성한 바디턴. 자, 스태핑하면서 바디턴. 그래서 왼쪽 다리가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연스럽게 바디턴. 자연스럽게 바디턴. 하나, 둘, 라스트. 오, 안 힘들어서 못 하겠다. 마음껏
그때 좀 왔고 또. 아. 재민이 많이 차야 나오는 포즈. 아. 미치빵이 좀 그렇죠. 확해. 아무리 때려도. 자, 백핸드, 포핸드. 네.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포핸드의 이해를 하면 백핸드도 너무 쉬운데 왼손잡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다만 축이 어떻게 될까요? 축이 상당히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짧은 사람이 포핸드를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세요. 포핸드를 이렇게 붙여놓고 쳐야 되면 훨씬 더 앞스윙이 많이 나가겠죠. 앞스윙. 자, 포워드 스윙이 많이 되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포핸드보다는 약 1.5배. 1.5배 정도의 힘을 가지고 크고 부드럽게, 항상 바디턴의 개념을 갖고 크고 부드럽게 팔로업 들어가고, 자,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 아주 좋은, 아주 멋진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틀고 누르고, 틀고 누르고, 틀고 누르고, 틀고 누르고. 크로스 하나, 스트레이트, 크로스, 스트레이트, 크로스, 크로스, 스트레이트, 틀고 누르고, 틀고 누르고. 아, 나이스. 들고 누르고, 들고 누르고, 드롭샷에 원래는 상대가 주는 볼을 내가 받는다라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보시겠습니다. 하나,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쳐서 잡는다. 쳐서 잡는다. 자, 요 요령을 가지고 네트만 살짝 넘겨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매시입니다. 스매시. 스매시는 기본적으로 정면으로 쓰면 안 된다. 측면으로. 측면으로 서서 몸이 회전하면서 나온다. 자, 측면에서 몸이 회전하면서 나온다. 자, 먼저 공 잡는 연습을 합니다. 하나, 둘, 셋. 왼손으로 공 잡는 연습. 하나, 둘, 셋. 그렇죠? 공 잡는 연습. 하나, 둘, 세. 자, 이게 더듬이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더듬이 역할 연습이 끝나면 가볍게 때립니다. 하나, 둘, 크고 부드럽게. 자, 좋습니다.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세. 하나, 둘, 세. 하나, 둘,
이번에는 자 포핸드의 이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핸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공을 맞히는 면이 하늘을 향하게, 즉 맞고 맞히는 면이 하늘을 향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탁구처럼 이렇게 엎어치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코킹을 유지해서 공을 떠나 보내는 거죠. 자 앞 뒤에서 봅니다. 코킹을 유지해서 공을 떠나 보내는. 코킹을 유지해서 공을 떠나 보내는. 이거면은 아주 훌륭한 테니스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핸드 포스트가 돼가지고 보내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히 연습이 가능합니다. 스트레이트, 크로스. 15, 16. 토스의 요령은 손가락으로 던지면 안 되죠. 손 전체로 던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두 개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개로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되거든요. 그대로 올리는데 팔로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로 올린다 생각하는 거예요. 몸 전체로. 자, 팔로만이 아니라 몸 전체로 하나 둘. 자, 이런 느낌으로 하나 둘. 몸 전체로 올린다. 그것이 가장 이제 안정적인 토스가 됩니다. 자, 앞에서 뒤로 갔다가 토스, 몸으로 토스한다. 토스, 발에 붙여서 점프. 자, 다시 앞에서 뒤로 갔다가 토스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스탠스는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다리가 붙여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본인이 이제 편한 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